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49번과 50번 지문을 살펴볼게요. 이 49번 지문은 이 크리스찬 아이디얼스, 기독교적 이상이라는 그러한 글인데, 이 49번 지문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해석이 잘안 된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49번 본문부터 보시면, 자,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대디아를 말하죠. This is a materialistic age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시대라고요. 지금이 물질주의적인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there is much truth.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In that. 바로 그러한 말에는 많은 사실 또는 진리,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I do feel to that. 나는 that ear라고 또한 느낀다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그래서 우리 일반 동사 강조할 때는 이렇게 조동사 do를 붙여주셔. 하지만 나는 또한 강조, 아니, 나는 또한 생각하고 느낍니다. There has never been an age예요. 현재 완료랑 never가 같이 쓰이게 되면 이게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뭐뭐한 적이 결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ere has never been an age. 시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쵸? 예. 시대였던 적이 결코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대요. 근데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서 there are more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분투하는 거죠. 자, struggle은요, 뒤에 투부정사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struggle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를 찾아봐봐요. 어디 있어요? struggling,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가운데는 당연히 예, 삽입이 되겠죠. 삽입. 그죠? 자, 그럼 계속 보시면. 자,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죠. 자, live to예요. to live to. live to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to는요, 여러분들, 일치와 적합의 to라고, 뭐뭇에 따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음악에 따라 춤추다 할 때, dance 다음에 뭐라고 써요? 아이고. 음악에 따라 춤추다 할 때, dance to the music이죠. 예. To the music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뭇에 따라서라는 우리 그 전치사 중에 뭐가 있어요? According to가 있죠, 그죠? To. 자, 이 to도 그렇고 이 to도 그렇고 다 뭐뭇에 따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live to는요, 그냥 live up to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Live up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뭇에 따라서 살다죠. 자, 그래서, 뭐뭇에 따라서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바로 가장 높은 이상. 근데 그 이상은 어떤 이상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가장 높은 이상에 따라서 살려고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한대요. 자, 그런 다음에 end가 나왔죠? 엔드가 나오고 지금 ing가 나왔어요. 이 ing는 어디에 연결될까요? 어디에 연결돼요? 예, ing 찾아봐봐요. 바로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people을 다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상에 따라서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 뭐를 행합니까? something. 무언가. 즉, 어떤 무언가요? 도우려는 거죠. 뭐 하기를 도와요? better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동사로 써서 뜻이 뭐예요? 뭔가를 더 좋게 하는 거죠. 좋게 하려고 돕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즉, 도덕적이고, 그리고, 피지컬은 여기에서 물질적인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moral도 뭔가 정신적인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조건. 누구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들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아니,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을 더 좋게 하려고 돕는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시대는 결코 없었다. 아시겠죠? 예.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이거 해석 안 했죠? 이거는 뭐예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가장 높은 이상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 그 중에 몇몇은 많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몇몇은 그거를 가지고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이러한 이 이상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결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정말 어려워요. 자, 일단 그냥 보이는 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할게요. 좀 지워놓고, 예, 약간 지워놓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it is only natural이에요. 자연스럽대요, 그냥. 자연스러울 뿐이다죠. 이때 이 it은 주어가 아니라 이게 가주어죠. 예, 진주어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대시 여기 있죠. 예. 자연스러울 뿐이래요. 그쵸? 뭐에서? 이거는 컴마 컴마 괄호 묶어줘야겠죠. 한 시대죠. 시대에서는 자연스러울 뿐이다. 근데 어떤 시대예요? 웨인 이하가 꾸며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헷갈릴 거예요. 요 문장이. 요 문장이 좀 낯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자, 일단 여기 좀 정리 먼저 할게요. 여러분, 해부가요. 해부가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 그런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you가 주어고 have가 동사고 active and strong이 이게 보어예요. 그리고 목적어는 뭐냐? 바로 the spirit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근데 그 spirit을 뒤에서 that 이하가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make for라는 단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make for가 뭐뭇을 향해 나아가다의 뜻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이바지하다의 뜻도 있어요. 이바지하다. 이바지하다 좀 정리해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거뭐 있어요? contribute to가 있죠? 예, 이것도 뭐뭇에 이바지하다고. 그리고 redound가 있어요. redound. redound to가 뭐뭇에 이바지하다고. 또 be conducive가 있죠. conducive to가 있고, 요거를 그냥 동사 형태로 conduce to도 있어요. 이게 다 뭐뭇에 이바지하다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보너스를 알려드린 거고, 굿은 선이죠. 선에 이바지하는 그 정신, 그죠? 그 정신을 active and strong이에요. 더 활동적이고, 그리고 이 강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너가 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더욱 그러니까 활발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시대에서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이제 대절하는 것이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 이게 보어예요. 그죠? 보어입니다, 이게. 그럼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여기서 잠깐 끊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너가 그 정신, 어떤 정신이에요? 악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그것과, 그것은 뭐예요? 선에 이바지하려는 정신이죠? 그것과 공존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할 뿐이다. 이게 되셨습니까? 예. 한 번만 좀 빠르게 할게요. 요 뒷부분은, 요거는, 아, 좀더 설명 다른 게할게 있어갖고,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내추럴한 거다. 어떤 시대에? 선에 이바지하는 그 정신을 액티브하고 스트롱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대에는 이게 당연한 거다. 뭐 하는 게 당연하다? 너가 악에 이바지하는 그 정신을 선에 이바지하려는 것, 정신과 공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no less than 이 구문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no less 다음에
than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The spirit 그리고 that makes for 굿이 생략되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no more 다음에 이렇게 쓰고 than이 있고 그리고 no less 다음에 than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자, 위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A와 B를 둘다 양자 부정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no less than은 양 옆에 있는 AB가 양자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지금 no less active and strong은 뭘 받는 거예요? 바로 선에 이바지하려는 정신이 액티브하고 스트롱한 것 못지않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악에 이바지하려는 정신이 바로 그것과 함께. 그것은 아까 뭐였죠? 요거죠, 요거. 예, 이 선에 이바지하려는 그 정신과 공존하게 하는 것. 그쵸?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에 이바지하는 그 정신을 활발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시대에서는 당연하다. 예, 아,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구문이, 뒷부분이. No less than, 요게 뒤에 지금 생략이 돼서 나와갖고. 아까 전에 이 액티브하고 스트롱을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뒷부분을 지금 생략을 한 거거든요. 또 나오니까. 예, 그래서 선에 이바지하려는 정신 못지않게. 그쵸? 그 악에 이바지하려는 그러한 정신을 그것과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요지가 뭐예요? 물질적인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악에 못지않게 선에도 애를 쓰는 시대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50번으로 넘어갈게요. 50번 하고 이제 아, 벌써 50번 질문까지 했네요. 예. 자, 우리 5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강조형법이죠. It is 하고 which예요. 자, irreparableness죠. 이건 돌이킬 수 없음이죠. 모든 행동에 돌이킬 수 없음은 만들죠. 삶을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행동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진리죠. 예. 자, 계속 보시면 어떤 것도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came about, 발생하다죠, 이것도. 발생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이 발생했던 것처럼, 과거에, 전에, 다시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자,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there has been no previous experience. 어떤 이전의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할? 누군가를 인도해 줄, 누군가를 인도해 줄 이전의 경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It is 대시죠. Once for all 하면 뭐예요? 딱한 번이란 얘기죠. 한 번만. 단한 번만이다. 뭐가? 누군가가 takes each action. 각각의 행동을 하는 것은 딱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모든 실수는 irremediable. 돌이킬 수가 없어요. 때때로 looking back. 되돌아볼 때죠. 누군가가 되돌아볼 때. 되돌아보는 누군가는 이렇게 해도 되고. 되돌아볼 때 누군가는 is appalled at once at 알죠? 이게 뭐예요? be appalled at 하면은 뭐뭇에 예, 놀라다죠? 아주 그냥 아연실색하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놀라죠. 과거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 누군가는 뭐처럼 보여요? 예, have wasted so much time이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어디에서? 게으른 by ways. 샛길에서. 그쵸? 예, 샛길, 옆길, by way. 그리고 종종 또 뭐뭐처럼 보여요. 다이 seems to에 걸리는 거죠. 예,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종종은 그 길을 완전히 mistake, 오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so 다음에 또 대시 나오죠? 길을 완전히 오해해서 그래서 전생애죠. 전체 년들이 appear frustrate예요.
자, 이 frustrate가 지금 모양은 동사죠. 근데 appear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죠. 이 품사가요, 모양은 이래도요, 이게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헛수고의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안 쓰는 archaic입니다. 예, 고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헛수고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끝에 문장만 해석합니다. 때때로 되돌아볼 때, 뒤를 돌아볼 때, 누군가는 놀라게 되죠. 자신의 실수에. 그리고 그 누군가는 소비했던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 게으른 샛길에서. 그리고 종종, 오해합니다. 그 길을. 너무나 completely, 심각하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전생애가 헛수고인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러한 교훈이죠. 우리가 한 행동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